그럼 불교는 무엇일까요? 고통을 받지 않는 거. 불자 TV. 고를 멸하는 거. 이게 주 목적입니다. 그럼 고는 뭘까? 이게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는 생로병사고 사고팔고입니다. 그죠?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이 모든 것들을 자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럼 불교가 갖고 있는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하면 불교의 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. 괴롭잖아요.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괴로운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태어나는 게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 않고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란 거죠. 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.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이 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노력을 해서 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를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야.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이루려고 할 때 열심히 노력을 하죠. 노력을 한 번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? 안 이루어지죠? 몇 번 하면 이루어질까? 그렇지. 될 때까지. 기우제를 어떻게 지낸다고? 비 올 때까지. 간세음보살을 어떻게 부른다고? 손 이루어질 때까지 부른다. 되는 때까지 부르는 거야. 그러면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불러서 되면 뭐가 없어져? 고가 없어진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. 그렇죠? 뭔가를 반복해서 내가 자꾸 이루어봄으로 인해서 이루어보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처음에는 누가 그래 해보라니까 그래 해보는 거고 그게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. 전에는 괴로움이 오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?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? 친구한테 물어볼까? 이랬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랬던 것이 친구한테 처음에는 물어보고 스님한테 여쭤보고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라 해서 했을 때 이루어짐이 다음번에는 이것이 아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더라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. 반복해서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. 그러면 그다음부터 괴로움이 오면 누굴 찾아가?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가? 뭐 한번 하면 돼? 내가 괴로우지 않을 때까지 뭘 하면 돼?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는 거야. 그렇죠? 이게 방법이란 말이야. 우리가 이 방법을 알면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번 내가 체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하고 소원을 많이 이루어본 사람들은 그 이루음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. 이 불공을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괴로울 때 불공하면 되는 거고, 그렇죠? 내가 간세음보살 불러서 괴로움을 해결하면 간세음보살 부르면 되는 거야. 내가 뭔가가 괴로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방법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잘 사는 법이란 말이야. 잘 사는 방식의 공식을 갖고 있는 거야.